청바지 가불을 파지는 바지 당신 관계로 건강하소 노랗이 관계로 살아서 주머니가 비어서 살아서 곱창이 비어서 살아서 한마리로 태어난다 밥은 바빠서 못 먹어서 죽은 죽어도 말이 싫소 죽은 군수를 전달한다 군말이로 전달한다 안전 꼬리는 동꼬리 뛰는 꼬리는 눈꼬리 뛰는 꼬리는 깨꼬리 있는 꼬리는 저꼬리 지랄이 연금 다르네 팔도 강산마다 아래로 호통한 군대 팔려서 가슴이 몸만 가슴에 씻고 들어간다 저들 씻고 들어간다 장문에 왔던 학생이가 죽지도 않고 도반해 풍발이로 들어간다 일자 한장 들고 보니 이편 당신 먹어난 죽었는 죽었지 변한데 일자 들고 보니 이성한 시가 동양대로 대통령에는 대영시 서예 삼자 들고 보니 사버지라 삼진날에 아침이 항상 이래와제 너의 사자 들고 보니 사주 발자가 더러워서 영원한 것은 제가 피하구나 나서의 독자 들고 보니 오버리가 단놈인데 아침에 중간이 좋으시고 예선한 육자 들고 보니 유기로의 끝만으로 문전이 글씨 말이냐 이고 칠자 들고 보니 지르리라 칠성에 아침에 칠자가 울로 예선 팔자 들고 보니 아 팔자 대령 의리할고 뒤에 몸 아호구차 들고 보니 군인 생활 삼년만에 아 이거는 병이 말이냐 십자 한장 들고 보니 심리통이 가능해 정년님을 만나구나 씻고 들어간다 작년에 먹던 김치 그걸 몸이 져서 또 왔네 돈만 타고 낚이지 마라 아 너와 나와 죽으면 죽으네 돈 없다고 울지를 마라 용기만 있으면 살아간단데 흑흑흑흑마리로 들어간다 잘난 놈도 못난 사람도 목욕탕에 가면은 똑같은 시설 아 무엇이 잘났다고 날뛰고 있나 아 영구창에 실려나긴 다 같은 시설 서로 서로가 자기 내보세 서로 서로가 자기 내보세 작년에 왔던 박사이가 숙지도 않고 또 왔으면 뭘 할까 이걸 것이나 돈이나 몇 푼 주십시오 하니까 어느 당론 신사복을 입은 신사 한 분이 돈을 몇 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설이들이 하는 얘기가 베풀어 주신 그 마음 영원히 감사하고 자손만 대대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각설이는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먹을 거 입을 거 돈 아무도 안 주면은 이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돈 한 푼 안 주고 박수도 열심히 쳐주지도 않고 공짜 갑슬이 탈을 보고 자기 집에 문을 탈로 탁 들어가게 된 갑슬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 닫고 들어가는 더러운 저인가 돼지가 터져서 죽지도 말고 한평생을 터진 채로 살아가기를 각색이는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면 저 집구석에는 온 세상 자기들이 다 모여들어서 부부 형제 자식 간에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기에 각색이는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밥을 사주지 않으면 이렇게 좀 나갑니다. 그 옛날 각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명한 구두쇠 김구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김구자는 구두쇠. 각설이들의 입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지방에 있는 각설이 오양들이 제가 그 이틀 후에 이 유명한 구두쇠 김구자 집 마당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메고 나는 흉내를 내는데 이거는 박자도 안 맞고 곡도 이상하고 작사를 누가 이상한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인생 철학이 들어있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각설이들이 옛날에 초상가 1940년도 초상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돈만 타고 날뛰더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구나. 나리는 자고 살아생을 베풀지 않고 죽음 앞에서는 안녕 내게 시달리는 Yeah.